500만 원만 모으면은 부동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전 그거 모을 여력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아... 퇴근하면서 글을 쓰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냐. 순수 블로그에서만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었죠. 블로그 수익화 1타 강사이시죠. 네, 선한부자 오가닉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네. 교통비, 물가, 뭐 대출 이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와 진짜 월급에 진짜 1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부님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부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업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부업으로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뭐 하나 사 먹고 싶어도 지갑에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부업이라는 걸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순수 블로그에서만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죠. 와. 네. 갑자기 관심이 저는 네이버 블로그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이버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세상에 블로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카카오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네이버 블로그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오, 대부분은 네이버 블로그를 되게 네, 많이 네, 하고 있고 그쵸, 그쵸. 이걸 안 하고 티스토리나 워드프로세스를 한다는 건 그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쪽을 하고 있어요? 애드센스라는 걸 하기 위함이었죠. 아, 애드센스는 네, 뭐죠? 애드센스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인데 그 광고 플랫폼에 저희가 가입만 해가지고 또 승인이란 게 있어요. 그것만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무자본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애드포스트라고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애드포스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한번 클릭했을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야 치킨 한 마리 값 맞아요. 네, 나온다고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글에 똑같이 비슷하게 글을 써도 티스토리에서는 단가가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 치킨 10마리가 나오는 거죠. 오,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방금 들어 생각되는 게 그러면 네이버에서 되게 유명하신 블로거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분들도 당연히 그 보상이 더 큰 티스토리 블로그로 다 옮겨갈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자기 성향에 맞춰서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현금보다 현물로 해가지고 체험단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좀 더 선호하시고, 나는 차라리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 돈 내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를 좀 더 선호하시죠. 아, 네.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우리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부업도 있지만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재테크,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와 관련된 재테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왜 블로그를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전 시드머니도 없었거든요. 아, 이 재테크를 한다?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은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있어야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만 원 모아야 된다, 500만 원은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 그거 모을 여력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 모으면은 부동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 500만 원 어떻게 모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을 여력조차 되지 않다 보니까 나도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재테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히 다 무자본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도 돈이 드네. 그렇지. 그렇죠. 그럼 무자본으로 아, 이거는 글만 쓰면 된대라고 이제 주변에서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게 된 게 벌써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블로그를 이제 시작한 솔직히 많잖아요. 시작하시는 네, 분들은 많은데 네, 이게 또 이제 수익화가 되는데 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처음 네, 수익 난 게 얼마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첫 수익이 난 게 3월 달인가 4월 달쯤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1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19만 원도 한 달 수익이 아니라 1, 2, 3월치를 이제 100달러가 넘어서 이제 10만 원이 넘어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받았던 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 19만 원을 보고 이 다른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지 않아? 금액적으로 시드머니 빨리 모으려면 차라리 그치, 그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노가다 판 나가서 차라리 몸 쓰더라도 단가 센 거 많이 해서 시드머니 빨리 모으는 게 낫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저의 방향성은 그 빨리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9만원 인출 받고 두 가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진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플러스 내가 여태까지 돈 번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벌 수 있다라고 했던 고정관념이 깨져서, 아, 온라인으로 이게 진짜 돈이 들어오네. 이게 사이버머니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신기했던 경험이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아직까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집 가는 골목길에서 딱 통장 원화 받은 거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던 그런 모습들, 신기해하는 모습. 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어찌됐든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게 바퀴를 굴려가서 더 커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가능성을 봤다라는 게 맞습니다. 큰 의미가 있었던 네. 거네요. 그때 저도 이게 아 가능성을 봤던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플러스 저는 이 커뮤니티 같은 데를 많이 봤거든요. 아, 나는 19만원 벌고 있지만 300만원 받는 분들도 있네? 라는 걸 보고, 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제 300만원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거다. 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죠. 오, 그럼 그때 그 수익 나신 게 네이버 네.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로 3개월 만에 그렇게 네. 수익이 네, 나신 맞던 거네요. 거죠. 그쵸, 그쵸. 오, 그렇다면 이게 글을 쓴다라는 게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을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막 인스타그램에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글을 써야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글이, 글인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일기장 같은 거는 누군가 관심이 없겠죠. 저희에 대해 얘기를 맞아. 누구와 인플루언서가 아닌 맞아, 이상은 맞아. 관심은 안 가져서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전문가이고 공급자인 거죠.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돼야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들 혹은 아니면 어려워하는 글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아~ 정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자로 되게 어렵게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하는 거야, 말라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공문서들이,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문서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거를 좀 쉽게 풀었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많이 올랐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명언글, 독서 후기, 리뷰 같은 거를 제 입장에 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을 얻는 거는 방문자가 저희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글이 저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글이 어떻게 수익을 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광고주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글들을 이제 적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그 네. 광고와 관련된 글을 써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약간 팁을 되게 센스있게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20분이면 쓰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월부에서만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글을 써야 되나. 맞아요. 그쵸. 주제 잡는 거. 주제 잡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얻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육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들으니까 내가 그거 써봐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다 보니까 내일 청년 공제라는 걸 그때 친구가 한대요. 그래서 그럼 저거 나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내일 청년 공제라는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풀어 쓴 거죠. 그게 아직까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일반인들은 되게 몰라서 맞습니다.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을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로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복지 서비스라는 데서 서비스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관련된 목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봐도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청년이다 보니까 이 청년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관심 주제를 여기 선택을 한 거예요. 보육이나 서민금융, 법률, 생활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생활지원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해보면 107건의 복지 서비스가 있대요. 와.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몰라요. 못 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풀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찾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글한테는 이 광고를 달아야 되는데 광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 광고할 데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 같이 윈윈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왕이면 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그쵸.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니까. 보러 올 테니까. 맞습니다. 되게 네 센스가 있으시죠? 나 잘하겠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뭐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쪽으로만 해서 최근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핫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긴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모르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좀 어렵게 써 있는 분들 개인 소득 요건이 뭔지 맞아. 금융 소득 요건은 또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과세 기간은 또 뭔지 그러니까 어렵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쓰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가도 검색을 먼저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걸 쓰면 쓸수록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방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키워드 검색량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검색량을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검색을 하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해보는 거죠. 블랙키라고 검색하시면은 검색량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나 청년 도약 계좌. 자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들은 월간 검색량이 토탈 49만 번 정도가 검색이 된대요. 근데 이게 많은 건가요? 엄청 많은 거죠. 거의 만 건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쓸만하다 저는. 왜냐면 기준점이 처음 쓰시는 분은 이걸 처음 네. 조회했을 때는 만 건만 해도 많은 건지 그걸 모르니까 네. 월간 검색량이 만 건 이상이면 괜찮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감이 너무 안 잡힌다고 하면은 이거를 30일로 나눠보세요. 30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뭐 1% 혹은 한 3%만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방문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걸 대충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을 찾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서 같이 보면 좋을 게 네.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는 건데요. 저건 뭔가요? 저거는 이제 한 달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글을 썼는가. 경쟁 강도. 저 주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냐. 네, 맞습니다. 이 그런 거죠. 여기 강남에다가 이 커피집을 똑같이 한 번에 10개를 차렸냐 한 번에 하나만 차렸냐 라는 거예요. 다르지. 그렇죠. 다르죠. 똑같은 길가에다가 하나 차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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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량은 많은데 발행량은 적은 거 위주로 좀 찾아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이제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내가 썼을 때 경쟁 강도가 낮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다르니까 내가 써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글을 쓸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경쟁 강도가 많아도 이제 글만 잘 쓰면은 상단 노출이 잘 뜨기 때문에 이제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지금 여기는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네. 제목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적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청년 도약 계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왜 찾아보는가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작성을 하거든요. 신청. 네. 그쵸. 신청하고 혜택. 싶어서. 맞아. 혜택이 궁금해서. 그쵸. 나 잘한다. 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저는 이제 감도 감이지만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청년 도약 계좌 하면은 나오는 검색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신청, 같이.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에다 같이 적어주면은 아 저거 내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글을 보겠죠. 내가 원했던 정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게 첫 번째 목표다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네. 글쓰기에서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및 은행 네 알아보기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될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저도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강아지 산책시키기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첫 문단이 중요합니다. 첫 문단을 잘 써야지 구글 상단 노출에도 잘 되고 방문자가 딱 봤을 때 다음 문단을 잘 읽게 한쪽에다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저희가 쉽게 풀어 쓰는 정도로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글을 쓸 때, 그래서 서론, 그 다음에 썸네일이라든가, 이제 사진 같은 거 한 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눠준다. 이렇게 글을 쓸 때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썼지? 맞아. 어떻게 써야 되지? 맞아. 뭘 써야 되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앞으로 글을 어떻게 쓸 거다라고 이렇게 글에 구조를 짜주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길을 한번 터놓는 거예요. 길을 터놓으면 좀 편해지죠.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청년 도약 계좌는 여기에서 지원 서비스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풀어 쓰는 거. 만기 5년. 만기라는 말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도 어려울 수 있어요. 대략 5년간 70만 원만 저축하시면 나중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단락 같은 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 은행. 아~ 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은행.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 부분은 제목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눈에 확 띄게.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 다 나와있죠.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쓰는 정도면은 되는 겁니다. 일단 네. 주제를 정할 때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 키워드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걸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블랙키위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또 시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한 편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 쓰는 정도다. 평소에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라는 분들에겐 더욱더 좋을 수 있고요. 글은 못 쓰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서 좀 끈질기게 할 수 있다. 타자는 칠 줄 안다. 라는 분들이라면은 처음에 쉽게 쉽게 시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써보면 큰 네. 그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하기에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쉬는 날에는 카페 가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좀 특별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살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10시에 재워놓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 이렇게 조금씩 하거나 글 하나 써본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아침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8시 40분까지 보낸 다음에 그러면 1학년 애들 이제 1시에 오죠. 1시에 오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조금씩 하든가 책을 읽든가 그때 자기 개발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죠. 퇴근하면서 글을 쓰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냐. 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많으면은 300만 원. 안 그만두고 이것만 꾸준히 계속했다 하면 1000만 원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가장 높게 수익이 높게 나왔던 글은 어떤 글이었나요? 제가 가장 수익이 높게 나왔던 글 원래 살짝 비밀이긴 한데 아, 네, 여기서만 좀 말씀드린다고 네. 하면은 네. 금융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그리고 한창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할 때라서 소상공인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는데 소상공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썼는데 그게 잘 되면서 많이 수익을 얻게 됐. 근데 제가 소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지만 참고해서 썼던 것들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네요. 그쵸, 정부 그쵸.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경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놨을 텐데 네네네네. 도와드리려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또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네. 쉽게 그쵸, 풀어서 그쵸.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쵸, 그쵸. 되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주게 마케팅을 대신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케팅 회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연결이 네네. 된 거군요. 네. 워드프레스에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건가요? 네, 글 쓰는 건 똑같아요. 다만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글 쓰는 걸 도와주는 툴들이 더 있다라는 점. 글 쓰는 툴들을 잘 활용한다라는 게 조금 더 차별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출되는 게 티스토리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글을 쓰면 다음에 많이 노출되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럴 수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네이버도 하고 네. 티스토리도 하고 네네. 워드프레스도 해요.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붙으로 이렇게 네이버에도 올리고 티스토리도 네.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도 네. 상관이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네. 네. 저 하나만 쓰고 싶어요. 이거 다 올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화면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 글 완성하고 나면은 옆에다 띄워놓고 제 거를 그대로 다시 재창조,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문단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좀 바꿔줘야 네, 맞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티스토리에서 만기라는 단어를 썼다면 만기 5년 후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이제 5년이 지난 후 그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는 5년 동안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한국어가 가장 좋은 게 똑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4개도 작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블로그로 시작하라고 추천해요? 저는 둘 다라고 추천해요. 둘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 네. 노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각 잡고 꾸준히 하시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초반에 비용은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피드백이 뭔가 성과가 빨리 나타나줘야 이게 계속할 힘이 맞습니다, 나는데 맞습니다. 투입 대비 그게 늦게 나오고 없으니까. 오래 걸리면 거기서 많이 지쳐서 포기하시죠. 그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티스토리라는 걸 같이 병행을 해줘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는 글을 쓰자마자 다음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바로 방문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워드프레스 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25 약 $30 정도면 천 원씩만 따져도 25,000원이니까 그렇게 꾸준히 나고 있는 거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감에도 계속 하시라고 하고 하는 병행을 하라는 이유는 네. 결과적으로 워드프레스가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건가요? 워드프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는 만약 카카오라는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아~ 티스토리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내가 이걸 버티기 위한 용도로 좀 짧게 가져가주고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라는 건 내 거의 소유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용도로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온라인 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 안정적으로 이제 마케팅 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까지 오는 게 되게 순탄치 않은 걸로 제가 이제 네. 들었어요. 네. 어떤 그 지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길래?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제가 좀 특별하게 자랐거든요.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겠다. 좀 더 내가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를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진짜 사회복지사 1급도 따보고 그러고 대학교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그 아동 보육시설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고아원이라고 네, 이제 보면은 네.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살면서 되게 부정적인 공간이었어요. 다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중간에 나가거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암흑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복지사 한다 그럴 때도 야, 너가 뭔 대학이야.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해나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거에 저도 모르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뭐 되겠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대충 살다가 이제 한 은인을 만나게 됐어요. 오, 그래요? 은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런 자본주의 세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면서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었던 거예요. 되게 심한 농담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간 당연히 맞는 거는 기본인 세상인 거죠. 그때 후원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넌 장래희망이 뭐야? 장래희망을 꼭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 가정 꾸리는 게 목표예요 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 불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행했고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것들을 그럴까라고 했는데 운이 좋게 그때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가정집 친구였거든요. 가정집이란 얘기도 그런 네. 그냥 일반 가정 가정집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불행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환경이 좀 특별할 뿐이야 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인드가 많이 변하면서 네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나아가기 시작했죠. 제 상황을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후원이 들어오고 왜 맨날 이렇게 썩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물건이 들어오고 간식이 들어와도 왜 이런 거 썩은 거죠? 돈 왜 용돈 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만 원 주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 그런 내가 여기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못 받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가 그래서 된 거였죠. 그래서 그쪽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겪어봤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베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월 수익이 잘 벌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혼자 알고 있으면 더 이걸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은인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은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은인을 어떻게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게 사회복지에서 잠깐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잠깐 갔어요. 취미로 배우고 싶어서 좀 쉬는 동안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곰 세 마리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누워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10년 이상 투자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주식도 초반부터 열심히 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것도 초반에 다 하셨던 분들 숨은 고수셨네요. 네, 숨은 고수들 맨날 누워있고 근데 뭐 과자 살 때마다 다 내시고 외제차 타고 이런 뭐 하시는 분이지? 뭐 하세요? 이럴 때는 투자하신대요. 그때 저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아, 그럼 이거 알아봐 하면서 책을 한 권 던져줬고 마인드 책 같은 걸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좀 베풀고 싶다. 이렇게 저는 운 좋게 만났지만 이 다른 분들은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대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 어떻게 피아노 학원에서 또 이렇게 정말 네, 운이 맞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만났어도 뭐 아무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진 않잖아요. 다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좀 더 크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생의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투자를 해보는데 시드머니가 없고 사업을 하려니까 또 돈이 없고 하다가 경제 스터디 나가서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되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됐더라고요. 맞아, 준비가 아직 안 돼서라고 맞아. 생각도 하고요. 안 될 이유 한 만 가지 얘기해. 네. 안 들리는지.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 나는 그래요. 지금 내가 주변에 은인은 없지만 이렇게 오늘 또 선부님, 그러니까 오가닉님을 뵙고 뭔가 이렇게 나도 한번 좀 잘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것 같고 네. 아, 예전에 블로그를 좀 하긴 했지만 지금도 손 놓고 있는 분들 네, 아니면 네. 이제라도 한번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무자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처음부터 헤매지 않고 바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나 어떤 글들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맞아.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도 이 주제 안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나열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5만 개가 들어있는. 근데 5만 개 이거 저 혼자 어차피 다 못 쓰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한테 길라잡이가 되고 좀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 키워드 5만 개와 제가 4년간에 얻었던 기초 노하우들 시작하실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안 같은 것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처음에 혼자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이드 잡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강의라는 걸 기초라도 하나 들어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여기서 응용을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퀘스천, 이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게 있어서 같이 좀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도 살짝 드려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까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플러스 나는 무자본으로 시작하고 싶다. 저처럼 시드머니조차 없으신 분들.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무자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글 쓰는 거 하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 못 쓰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왜냐면 새로운 창작을 해서 쓰는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확실히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창작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저희는 창작자가 아니라 이제 블로거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가이드,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 가이드, 설명서를 안 읽는다는 거니까 그 설명서를 저희가 쉽게 풀어 써준다. 쉽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약간의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5명 중에 거의 한 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오가인님 같은 경우도 그럼 부업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부업으로 해가지고는 6개월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는데 매달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상 수익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1200만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달에 실제로 제가 퇴직을 하면서 블로그를 한 달 동안 건들지 못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꾸준히 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6개월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네. 이후부터는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기간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급도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6개월 동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70만 원 이상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수익 시스템 라인을 만든 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을 하셨나요? 6개월 동안에는 이 자동화 수익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오래 들어가요, 시간이. 이 부동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동산 월세 하나 세팅하는데도 뭐 임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는 것처럼 처음에 글들을 쓰는 시간들 해서 쉬는 날에는 한 8시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한 3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에 2시간을 한다든가 그렇게만 해도 1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약간 저는 이걸 확성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확성기를 만드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만 이 확성기를 들고 나면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도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가성비가 아주 좋은데요? 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6개월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게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은 네네. 100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무제한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그렇게 엄청난 큰 노력을 요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이거 너도 나도 다 하지 않을까?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의 수익을 더 중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편의점 알바해서 그냥 시급 빨리 얻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놀 거야. 지금 조금 바싹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이제 수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을 수 있죠. 직장인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첫 시작하기도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퇴직할 때 그런 걱정이 없죠. 만들어둔 이 온라인 건물 같은 게 있으니까. 온라인 건물주 같은 그쵸 느낌. 그쵸 그래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는 거는 좀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애드센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주제를 선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정하면은 연에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와요? 라는 추정치를 다 알려줘요.
애드센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거 빨리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도구들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참고해서 나는 독서를 많이 하니까 책 리뷰를 할래. 그러면 그런 책 리뷰 관련된 거 카테고리 보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만족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릴 네네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된다고? 네, 유료도 아니고 무료로 어머어머. 구글 애드센스라고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탭에 네. 있는 게 있어요. 클릭해서 네 밑에 보시면은 지역 선택과 카테고리 선택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단가나 이런 광고가. 그래서 아시아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건강, 과학,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위주로 처음에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가닉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다양하게 다 써봤어요. 건강도 써보고 경제도 써보고. 어떤 게 수익이 제일 잘 나죠? 아, 한번 같이 볼까요? 아, 네. 아, 네. 건강 쪽에 했을 때 연에 $9,000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매달 120만 원 정도는 들어오겠죠? 또 오, 저렇게 딱 나오죠. 네, 딱 나오죠. 다른 카테고리 저는 금융도 해봤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더 네, 많이 나오네요. 15,000달러면은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연에. 네, 연에. 부동산 연수에게.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부동산도 꽤 높을 거예요. 그래도 금융이 더 높네요. 네, 금융. 이렇게 엮으면 되죠.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은 약간 그런 쪽으로 금융이랑 같이 묶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나서 해보면 좋아요. 저희 자기개발러분들 많으시니까. 네네네, 맞아요. 이게 도서 및 문화. 선택해서 보면은, 연에, 네, 1,000달러면은 이제, 연에 15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요. 연에 150이면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미리 보고 이왕이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게 네네네.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이게 수익화가 되려면 이 애드센스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검색을 했는데 네. 이 애드곳이라는 네, 맞아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수익화가 되는데 이 승인 받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게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 애드곳이란 말이 옛날부터 있긴 했습니다. 옛날부터 정말 받기 너무 힘드니까 애드곳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곳인 만큼 한번 받아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연금 나오듯이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받기 어려운데 잘 받는 그 확률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승인 받을 때 약간 팁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한 3,000명 이상 넘어가는데 그런 통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애드센스 계정을 한 5개장 이상 승인을 받아보면서 통계를 냈던 것들이 2000자의 20개 이상의 글들은 많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점이 있더라고요. 그 승인이 받는 글들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승인 검토를 로봇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딱 봤을 때 여기 좋은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정도로 키워드만 쭉 빽빽하게 2000자 정도만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을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가입을 하고 이 애드센스에서 광고라는 걸 저희가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광고를 달 수 있는 블로그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보면서 단기적이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티스토리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워드프레스를 가입을 하시고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글을 한 20개에 2000자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글들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제 글을 수정을 해줍니다. 이전에 있던 글들은 비공개한다든가 삭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광고주의 수익이 많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수익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승인을 받기 위한 그 글을 쓰는 것과 네. 실제로 승인을 받고 나서 네. 수익을 일으키는 글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꾸준히 한 쌓이게 되면은 하루 1달러, 5달러, 3달러 푼돈처럼 느껴지지만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월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글을 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네. 뭐 복지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가도 그런 은행에 있는 팜플렛이나
아니면 저는 동사무소라고 했죠. 옛날 주민센터에 가도 이제 팜플렛이 있어요. 네네, 그 맞아요. 팜플릿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참고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구글 트렌드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모두 다 알려드린 거죠. 실제로 제가 글을 어떻게 써서 수익이 냈는지까지도 다 이제 알려드릴 예정인 거죠. 그러면 지금 3,000분이 넘는 수강생분들을 만나셨고 분명 그 중에서는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고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을 시키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 잘된 케이스? 네, 많죠. 저를 뛰어넘으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직장인으로서 하다가 지금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다 해서 애드센스라는 걸 접하게 되고 그렇게 1년 정도 하시니까 300만원 그리고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또 월 1,000만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사업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꾸준히 해서 300만원 자동화 수익도 만들고 다양하게 많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면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만 또 요 정도인 거고 댓글 많이 달리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최근에도 하루에 15만원 정도씩은 다 벌어가시는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 있죠. 그러면 지금 키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돈 버는 키워드 5개. 다섯 개? 아, 딱 정해달라고 하시면. 네, 정해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4대 보험 관련된 거. 4대 보험 관련된 것들은 직장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항상 찾아보고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 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 관련된 것도 있고 실업급여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만 써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키워드를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사와 관련된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거기 중에서 국가공인 자격증, 국가지원 자격증 같은 것도 하나가 좋죠. 한 가지 주제에서 하나로 쓰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4대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정부 지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카테고리를 통 묶어서 정부 지원으로 묶어버리면은 다 쓸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또 이제 월부에서도 블로그 네. 자동화 네.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희 같이 하게 되는 이 월부에서 강의를 보시면은 딱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가 이 너무 맹랑한 정보 바다 속에서 좀 정리된 정보를 딱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엑기스를 그래서 제가 4년간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들을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딱 하기 좋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쟁자가 가장 적어요.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지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실행하셔가지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전혀 그럼요. 하지 못하는. 네. 지금 앞에서 약간 시연을 좀 해주시고 봤는데, 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네. 되게 동기부여를 주셔서 저도, 오.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또 찝으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풀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범이란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다만 모두가 될 순 없어도 누구나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 그 노력들을 좀 월부분들은 많이 챙겨가시니까요. 같이 좀 부자 되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